생엔트 보플의 대성당에 왔습니다. 단풍 시즌에 퀘벡 여행을 오셨다면 역시 생엔트 보플의 대성당과 생엔 캐년을 꼭 들르셔야 합니다. 대성당 옆에 숲이 우거진 언덕에는 기념 예배당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실물쿡의 십자가역이 있습니다. 단풍과 어우러진 십자가의 길 역시 최고의 단풍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자리 잡은 대성당은 퀘벡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생엔트 보플의 대성당은 캐나다 5개의 국립 신사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5대 신사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병자와 많은 장애인을 치료한 생엔트 대성당의 많은 기적을 카톨릭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대성당 옆 숲의 언덕에 위치한 예배당과 십자가의 길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는 곳입니다. 웅장한 단풍나무 덤프에 고요하고 신선한 이 숲 속에서 우리는 삶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재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시련, 고통, 실패에 대한 의미로 되새기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건설은 1913년부터 1945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보플의 대성당은 처음에는 생애를 기리는 성지였고 정착민을 위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례자들이 기적을 받기 위해 신사에 왔고 이로 인해 모든 순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이 여러 번 확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에 신사 주변에 성당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1876년에 예배를 위해 최초의 대성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생애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외할머니입니다. 사이클로라마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사이클로라마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그린 원형 그림인 사이클로라마입니다. 예수가 죽었을 당시 예루살렘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단풍과 어우러져 또 다른 감성을 자아내는 생엔 성당을 뒤로하고 저희는 생엔 캐년으로 갑니다. 캐나다는 역시 단풍나라 맞지요? 어느덧 생엔 캐년 입구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생엔 캐년은 퀘벡시에서 동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고요. 보플의 해안과 샤를보아 지방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생엔 노드 강이 깎아 만든 멋진 가파른 협곡인데요. 캐년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강이 60m를 포함하여 3개의 현수교가 협곡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페라타를 통한 암벽 등반이랑 협곡 벽을 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협곡은 캐나다 방패의 일부로서 허드슨만 일대에 걸쳐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북부 지역에 기초적인 암석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엔 캐년 주소입니다. 어느덧 생엔 캐년 입구입니다. 손 세정하고 생엔 캐년으로 들어갑니다. 입장료 다음과 같고요. 웹사이트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입구에서 환영을 하고 있어요. 산책로가 쉬워서 그냥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단풍 구경 같이 하실게요. 지상 나간 파라다이스가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협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때론 폭포수가 돼서 떨어지고 붉게 물든 단풍과 진한 원두커피가 묻어날 것 같은 물줄기가 어우러져 마치 심산 깊은 계곡에서 유유자적 신선이 든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술의 도시 배생팔로 갑니다. 오늘의 캐나다맘 다이어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